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성지방이 높은 고중성지방혈증 위험군인 분들 하나하나 가려내고 특급 처방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은 여기 있어요. 그림으로 바로 아, 데려오셨고 짜자잔 제가 모셔왔습니다. 뱃살이 좀 많이 튀어나와 있죠. 뱃살 부자인 분들 첫 번째 고위험군에 들어갔어요. 옷을 교수님. 올리셨네. 네, 지금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필요량보다 더 많은 그 칼로리가 몸에 쌓이게 되면 예. 이게 이제 중성지방이 그 전환을 시키고 또 중성지방으로 전환된 것이 또 지방 세포로 바뀌면서 몸에 축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중성지방이 지방세포로 바뀔 때 필요한 것이 이제 단백질 분해 효소인데 이게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복부지방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부지방의 뱃살이 그 중성지방의 저장고다. 또 다른 이름은 이제 뱃살의 크기는 중성지방의 크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뱃살을 그 단순히 배의 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내장이 비만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예, 뱃살을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체중을 정상 체중 이하로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제 비만한 사람들이 자기 정상 체중을 5에서 10%만 감소시켜도 네. 중성지방 수치가 뚝 견제하게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요요 현상 생겨가지고 원래대로 이렇게 되돌아가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져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포기하는 것보다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실패를 하더라도 이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춰주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정상 체중 이하인데 배만 나와 있어. 네. 뱃살 부자야. 이런 네. 분들은 소위 이제 마른 비만, 복부 마른 비만인 분인데 이런 분들은 체중보다는 이제 배둘레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90cm 이하, 여자들은 85cm 이하로 관리를 하셔야만 중성지방을 낮출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여태껏 뱃살이 배의 살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장 지방이었네요. 꼭 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5에서 10% 체중 감량 반드시 해야 된다. 명심하시고요. 네. 그다음 또 이런 분들이 위험군이에요. 다음 고위험군이에요? 짜잔. 지금 골치가 아픕니다. 왜 그러냐. 당뇨, 고혈압, 만성 콩팥병, 통풍 등등등 여러 가지 만성질환, 기저질환 갖고 계신 분들. 이 교수님. 네. 저런 병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만성병인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국 나중에는 심장이나 뇌혈관병으로 많이 위험해지시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저분들 혈액 검사를 하시면 중성지방이 꽤나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뇨가 있거나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통풍이 있으면 중성지방이 생성이 되고 난 다음에 분해될 때 그 분해되는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똑같은 LDL 콜레스테롤이 100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중성지방이 200입니다. 네. 어떤 분은 150입니다. 누가 더 위험하냐. 중성지방이 200인 분이 훨씬 위험한데 훨씬. 그 이유가 뭐냐면 중성지방이 몸집이 크기 때문에 얘들이 많아지면 콜레스테롤들이 작게 되면서 성격이 못돼집니다. 아, 진짜요? 네, 성격이 못돼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네. 혈관벽을 잘 뚫고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특히 당뇨나 만성 콩팥병, 통풍이 있는 분들은 아까 인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혈액검사에서 반드시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중성지방도 꼭 확인하셔가지고요. 가급적이면 200, 제일 좋기는 150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솔루션 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뿌리는 하나, 통합관리해라. 만성질환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사례자분 또 여기 모셨습니다. 보면 아유 뭐 많이 드셨어요. 보면 밥도 드시고 디저트도 드시고 또 면도 드시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인데 한마디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는 분들이 또 고위험군이라고요. 맛있잖아요. 네, 중성지방인데 왜 자꾸 탄수화물 얘기를 하냐고 이상하게 네.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요. 지방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진료를 볼 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비밀은 사실은 탄수화물이든 지방이든 단백질이든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서로 다 바뀔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면 이 과잉 섭취된 탄수화물에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방산이라는 게 붙으면서 중성지방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단백질도 과잉이 되면 역시 중성지방의 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너무 과하게 섭취를 하면 그 과하게 섭취한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 있는 다른 지방 성분과 만나서 지방 중에 중성지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좋지 않은 거고요. 특히나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탄수화물 섭취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과다하게 섭취된 탄수화물이 중성지방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탄수화물만큼이나 끊기 힘든 유혹이 또 있어요. 아. 밤만 되면 이게 생각나. 아, 야식? 아, 보면 삼겹살, 치킨. 삼겹살에 소주, 맥주, 네. 치킨. 한 손에 치킨 들고 한 손에는 지금 술 한 잔 드시고. 요거도 정말 끊기 힘든 유혹이에요. 네. 네. 환자분들이 이제 외래를 몇 달마다 이렇게 진료를 하는데요. 외래 예약을 할 때 제일 오기 싫어하는 때가 언제냐면 네. 명절 지나고 난 다음. 네. 걱정되죠. 네, 걱정되죠. 네. 전에다가 탄수화물 많이 드시죠.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시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반주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하시다 보면 혈액 검사하면 막 잔소리 너무 듣기 싫어하시니까 잘 안 오시는데요. 앞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수화물도 아주 나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에는 지방이죠. 지방산인데 저기 치킨이나 삼겹살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거를 건강하게 드시면 되는데 꼭 드실 때 저희가 술이랑 같이 드시잖아요. 맞아요. 아, 술은 네. 아시겠지만 거의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술 드시면 밥 한 공기 같이 드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밥 드시고 난 다음에 치킨에 맥주에 드셨어요. 그러면 뭐 밥 두 공기에 기름에다가 아. 탄수화물을 그냥 몸에다가 들이붓는 거니까 아우.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주무시면 그냥 정말 뱃살 부자 중성지방 이제 부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런 거를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 술을 적게 드시거나 또는 술을 안 드시거나 식 전에 드셔가지고 주식을 줄이시면 되기 때문에요. 좀 현명하게 즐기시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이어트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자신만만한 표정. 아니, 탄수화물이 안 좋다고 해서 저탄고지를 먹고 있는데 아, 지방도 안 좋다, 당분도 안 좋다. 도대체 뭘 먹으라고 합니까? 먹을 게 없어요, 교수님. 네. 네. 사실 탄수화물이 안 좋다 이래서 요즘에 계상이 탄수화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탄수화물이 없으면 우리 몸속의 뇌, 심장, 간, 근육과 같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기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힘도 빠집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잘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을 적정하게 드시는 게 중요한 거지 탄수화물이 나쁘니까 무조건 탄수화물은 안 돼. 이런 생각은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드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하는지 이 앞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성지방 높은 분들을 위한 4대 식품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하나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거입니다, 거. 거? 짜자잔. 거칠거칠한 식품, 현미, 보리, 사과, 우엉, 당근 준비되어 있어요. 아, 네, 아까 저탄고지 말씀하셨는데 네. 탄수화물은 원래 한 50% 이상 원래 의무적으로 복용을 해야 됩니다. 예. 교수님 말씀처럼 탄수화물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있으니까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흰 색깔, 예를 들면 쌀, 떡, 빵, 네, 면, 뭐 술도 약간 흰색이다, 그죠? 네, 한 글자고요. 두 번째는 투명한데. 이제 색깔이 있는 거. 지금 네. 말씀하셨던 우엉이나 뭐 보면 컬러풀하죠. 색깔이 있는 두 글자 정도의 음식들, 예를 들면 우엉이나 당근, 사과 이런 것들을 드시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딱 먹었는데 입에 달콤한 탄수화물 말고 오래 씹어서 예, 진맛이 나는 네, 그런 종류의 음식을 좀 꼬칠꼬칠하게 드시면 입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건강에 네. 아주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색깔이 있는 두 글자 네. 위주로 먹어라. 네. 색깔이 있는 두 글자 맥주 어떻습니까? 맥주 안 되는 안 거죠?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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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수를 두시네요. 무리수를 좋아. 네. 거칠게 껍질째 통째로 먹자. 잘 기억해야겠고. 자 그 다음은요. 미입니다. 미. 미. 미끌미끌하게 먹어라. 해조류, 마, 청국장 이런 것들을 또 권해주셨어요, 교수님. 우리 몸속에 들어온 것들이 너무 과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법이 안에 들어온 수치를 낮추거나 몸속에 들어오는 양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것들이 좋은 것들인데요. 미끌미끌한 해조류 같은 것들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역이라든지 하는 해조류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콩 성분이 많은 청국장 등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해조류 같은 경우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은 들어온 중성지방의 흡수를 늦추거나 줄임으로써 먹었긴 했지만 우리 몸에서 안 좋은 영향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콩 등에 많이 들어있고 특히 청국장이나 된장 같은 데도 들어있는 콩 성분이 가지고 있는 이소플라본 같은 성분 등은 굉장히 좋은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콩이 들어있는 음식, 청국장 같은 것들을 드시면 중성지방 수치가 대략적으로 8% 정도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가 높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음식을 권해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거칠거칠 미끌미끌 나왔어요. 그다음은 이어서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푸로 시작하는 거예요. 푸. 바로 짜잔. 짜잔. 아시겠죠? 푸릇푸릇한 식품들. 각종 이제 녹색잎 채소를 말씀하시나 봐요. 네, 녹색잎 채소 뭐 좋은 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나 우리 몸속에서 또 영양분들이 분해되고 대사되고 나면 아미노산 중에서 메티오닌이라는 게 대사된 다음에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생깁니다.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도 역시 혈관을 망가뜨리는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 몸이 다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 나쁜 거를 또 좋은 걸로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이 많아진 분들은 이러한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엽산이라는 거에 도움을 받으면 그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우리 몸에 무해하고 오히려 좋은 성분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녹색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이 혈관에 결국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고루 잘 챙겨 먹어야겠고요. 그다음은 유들유들한 식품. 유들유들. 뭐가 유들유들한? 식품도 유들유들. 네, 있어요? 유들유들. 짜자잔. 짜자잔. 그러니까 좋은 지방이에요. 견과류, 고등어, 참기름, 들기름도 있겠고. 네. 아까 탄수화물 건강하게 드시는 분 말씀드렸는데요. 지방과 단백질도 저희가 꼭 복용을 해야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러면 지방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견과류, 고등어, 참기름처럼 상온에서 좀 유들유들하고 물 그대로 물질도 유지되는 그런 기름을 드시면 좋은데요. 저런 것들을 드시면 좋은 점이 기름도 섭취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저런 지방 안에는 오메가3라고 하는 오메가3. 아주 유명한 좋죠.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메가3가 혈행도 좋아지게 하고 혈관 내피세포도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더 건강해지시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그러면 하루 종일 생선만 먹고 절대로 고기 안 먹을 거야 이러시면 큰일 나세요. 왜냐하면 연세 드시면 근육량이 자꾸 감소하시기 때문에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운동도 잘 하셔야 되지만 음식도 단백질도 잘 드셔야 되기 때문에 주로 살코기 위주로 삶아서 드시는 수육 같은 것들로 매 끼니마다 저렇게 건강한 탄수화물, 건강한 지방과 더불어서 같이 복용해 주셔야 탄수화물도 잘 조절하고 중성지방도 잘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네.